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 사회를 맡은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시나리오는 인사 박수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민주당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이십니다. 윤호중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님이십니다. 예, 이재정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남기정 서울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곧 도착하신답니다. 다음에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현 전주 유엔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교 안보 통일자문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곧 일본 총리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를 주도했던 다자주의 또 그리고 국제협력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소위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 또한 근본적인 재편이 추진 중입니다. 복잡한 갈등 요소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동북아를 1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유연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다져나갈 시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참, 이런 표현을 하기 싫은데, 호갱 외교를 자처했습니다.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국방 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외교 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최신 무기 공급까지 공언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역시 윤석열 정권은 국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수 있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면죄부를 상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큰 불씨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회담 전부터 호언장담했던 소위 핵 공유 문제도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빈 껍데기가 됐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 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외교 안보의 실패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에 전념한다면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책무가 참으로 막중합니다. 당당한 국익외교, 유용한 실용외교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많은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호중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입니다. 먼저 저희 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외교안보 통일 분야가 엄중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통일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말과 똑같은 뜻일 겁니다. 위기의 근원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대통령 스스로 나라를 위기로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국민을 놀라게 합니다. 취임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대통령은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집과 독단, 또 설익은 전략이 외교 참사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 방문은 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한미 양국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또 기대한 방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과 또 의전만으로 본다면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는 정상의 방문이었습니다만 굳이 비유를 한다면 아름답게 꾸며진 3단 콤보 웨딩 케이크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만찬, 하버드 강연, 의회 연설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을 채웠어야 할 정상회담에서는 외교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 배터리 문제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개선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IRA법, 또 반도체 지원법 등 우리 핵심 산업의 이해가 걸려있는 분야에서도 국익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해법 도출하지 못한 채 공동 성명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한다라고 하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온 것은 실제 투자로 옮겨진다는 보장도 없는 MOU뿐이었습니다. 우리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미국의 도청 파문은 의제로 다뤄지지도 못했습니다. 북핵 대응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확장 억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을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큰 성과를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기획그룹의 기획 수준에 비한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치른 핵확산 금지조약 의무를 약속하고 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재확신하면서 우리는 독자 핵개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능력 진전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더 많이 전개시켜서 북한을 자극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북중러를 자극하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한반도 평화 안보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글로벌 사회는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대전환의 국면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비전통 안보 위협을 맞으면서 세계 각국은 혼돈 속에서도 각자 도생의 국익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냉엄한 국제 외교 현장에서 가치와 이념보다는 우리 국익을 기준으로 외교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익, 또 국민 생명, 안전이 걸린, 나아가서 안보가 걸린 외교 사안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이 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위원회, 통일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계와 또 정부 등에서 깊은 지혜와 또 경륜을 쌓아오신 분들입니다. 모쪼록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가 내는 대안의 목소리 귀 기울여서 국익 중심의 균형 실리 외교를 펼쳐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정 부의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외교안보통일위원회 자문위원이자 부의장 역을 맡고 있고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흔히 정치와 외교를 이야기할 때면 실리가 있는 곳에 명분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나 가치를 허울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 하고 최소한 잃지 않아야 하는 이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가치도 놓치고 실리도 놓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 번의 외교 참사를 통해서 이제 외교 참사는 원래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염려되는 바는 단순한 사건 사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 철학의 부재 그리고 흘러가고 있는 외교의 방향이 나라를 나락으로 밀고 떠밀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 최총체가 바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자외교폭을 넓히면서 사실상 한미일이라는 공고한지서가 자칫 가져올 수 있는 신냉전 구도에 대한 우려도 고려했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또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 공변을 초래할 수 있는 어려운 사정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지점도 고려했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외교 안보 역량을 키우고 밖으로는 위험을 줄여야 했고 그 다자 외교의 폭을 넓히는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뭉치는 안보의 파라독스 안에서 긴장을 강조하고 막 강화시킬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반도 70주년의 역사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정책과 메시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천명되었어야 합니다. 외교통일위 야당 간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지점들은 이러한 국가를 위한 우리 야당과 국회의 진지한 고민과 당부 그리고 협력의 의지가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국회 상임위가 개최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혹자들은 용산에서 국회 상임위 일정까지 조율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여당은 정말 대외적 외교관계에 있어서 한 축으로서 언제든 나라의 이익을 위해 야당 국회의원들은 협조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함께 나라를 국익을 위해서 애쓸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독주 일변도의 행태가 정말 국익을 위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곳의 자문위원들, 전문가들, 모든 국민들의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교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야당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문위원 이중석입니다. 지금 대표님 그리고 의장님,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의 외교안보 통일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더 심화될 것 같아서 걱정이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정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절실한 그런 국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만든 반도체 법안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타격을 나름대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한국 경제를 대표하고 또 한국의 중추적인 첨단 기업들이 거대 중국이라는 그 시장 손실을 감수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국제 공급망 생태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미국이 만든 이 법안들로, 아까 말씀드린 법안들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지금 타격을 받고 어쩌면 한국 경제가 위중한 상태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가 나름대로 얻지를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거냐. 국익 수호와 그다음에 국익을 증진하는 길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정답이자 아주 공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이라고 야당 민주당이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체념하지 말고 상황 반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적절한 시기에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행정당국 그리고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우리의 이익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한국 경제가 어떤 타격을 받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좋은 국회의회 연설에서 이런 것들에도 침묵했지만 민주당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가셔가지고 말씀들 하셔서 우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당 외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대표단을 구성해서 미국을 방문해 주실 걸 갖다가 건의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북한에 지금 지속되는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사실은 뭐 이미 아주 우려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연히 북한 핵, 그다음에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그 전력 증강에 대비한 그런 우리의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는 필수적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대응하고 상대방을 갖다 제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역시 이 상황을 갖다가 안정시키고 평화로 나가게 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대화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국가안보의 증진이라는 것은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하나밖에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다 보시는 것처럼 남북 간에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오로지 군사적 대결이 지속적으로 상승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유감스럽게도 바로 이러한 틀과 이런 국면을 연장하고 이런 틀 속에서 지금 회담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화적인 미래가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대한정당이고 국회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또 민주당은 오랫동안 여러 정부를 갖다가 담당하면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다른 한편 대화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다 가동시키는 그러한 전략대안을 개발하고 이걸 국민들한테 제시하면서 상황을 갖다가 평화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형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자문위원 김준형입니다. 평가와 재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입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은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저자세 및 빈손 외교였다. 국빈 방문이라는 화려한 수사와 대비되는 감춰진 국익 손실이 있었다. IRA와 반도체 법안 등 당장의 급한 현안은
미국과의 협상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1천억 달러와 59억 달러라는 압도적으로 불균형적인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얻어냈다고 하는 투자는 찾아낸 것이 아니라 얻어낸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투자뿐이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정상회담이었다. 모든 외교 자산을 투입해서 핵공유 또는 핵공유의 버금가는 확장 억제를 받아오겠다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을 잘못 읽은 것이며 동맹 지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보수 정부가 동맹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다. 한국은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 외에는 다른 나라와 외교 아젠다도 실종되고 접촉도 실종되었다. 상대적으로 한국을 만나려는 나라가 없다. 다자 외교에 참여해서도 한미일만 만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된 이념과 진영 편향 외교가 반복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결단과 흑백의 이분법은 난무한다. 자유인권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가치 외교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가치지만 외교 무대에서 진영을 가르고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외교는 51대 49의 협상 무대이고 흑백이 아니라 회색의 타협 무대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요구사항 6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향후에 계속 촉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핵무장론에 더 이상 외교 자산과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 2.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해서 사실상의 동맹으로 가는 것을 멈추라. 한미일 북중러의 진영화를 초래하지 말라. 3. 불씨를 여전히 남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종식하라. 4. 대만 이슈의 필요 이상의 언급으로 인해서 한중관계 악화를 멈추고 대만 유사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 선언하라. 5. 대화와 협상을 위한 평화적 노력 없이 힘에 의한 평화는 한반도 리스크만 올린다. 평화 관리도 할 것을 요구한다. 6. 다가오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방문했을 때 사과는 받아오고 오염수는 받아오지 말라. 반대로 사과는 없고 오염수만 받아오는 참사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기성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남기정 교수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김동엽 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앞에 뭐 많은 좋은 이야기 또 오늘 한미 정상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뭐 저도 이어서 한미 정상에 대한 평가를 제 나름대로 조금 더 부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하신 분들 뭐 평가는 지극히 예, 뭐 맞는 이야기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특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한 점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 무장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를 감추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공동성명에 넣어도 충분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선언문으로 받아준 건데요. 네, 이 선언문으로 받아준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IRA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성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가 하나를 뽑아서 그 성과로 좀 부각하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걸 굳이 성명으로 받아 성명서에 집어넣지 않고 선언으로 가는 것을 받아주었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함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협상에서. 미국은 이런 것을 공동성명이 아니라 선언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은 워싱턴 선언은 우리가 원해서 무슨 성과이자 이번 정부가의 성과로 거양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 보면 핵무장론 같은 것을 미국에서 뭐 족쇄를 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한반도였던 전쟁이라 이런 상황이 아니라 주어나 상황이 없는 문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NSS라는 국가안보전략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발표됐던 국방전략에 통합억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유무형 자산의 통합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자산들까지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대중국 통합억제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문장이 저는 숨어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문장입니다. 일부에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대만 사태가 나면 그러면 우리도 참전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은 뭐 우리 총든 우리 군인대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지스 함정이 중국의 미사일 정보만 주더라도 저희는 참가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지점으로 가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요. 명백하게 사드 이어서 MD의 정상적 참가를 명백하게 못 받고 있는 군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은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족쇄를 채운 겁니다. 영국 한미일 군사협력을 넘어선 군사동맹과 소위 바이든의 꿈이라고 하는 대중국 족쇄 전략에 우리를 결부시켰던 통합억제 전략의 한 틀로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징징거리니까 선언으로 만들어주면서 4년 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빼박을 만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4년 후에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작게 5015가 바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전작권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 이런 걸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조만간 다시 11차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장기로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엄청난 아마 전략자산들이 들어오는 모든 비용들을 우리가 내야 되는 항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5월 4일 바로 멀지 않은 곳에서 용산기지에서 어린이 공원이 개장이 됐습니다. 아실 겁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장인가요? 이 개장도 마찬가지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는 10여 개의 기지 반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반환받은 60여 개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환경 문제나 많은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용산기지를 이렇게 받게 되면요. 정말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미국으로부터 기지만한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국방안보 자문위로 과연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국방개혁을 외치고 군을 위해서 뭔가 무기를 많이 만들어주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군을 옹호하고 또 반대로 군에 대한 어떤 국방력 강화에 딴지를 걸려고 이 자리에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방부든 군이든 민주당을 넘어라, 나를 넘으시면 됩니다. 저는 국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어린이 용산기지를 했지만요, 제 딸과 아들 세대에게 또 그 다음에 딸과 아들 세대에게 평화가 부재된 이 땅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4년 후에 되돌릴 수 없는 뭐 한미일, 되돌릴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만들지 말고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를 비공개로